다카스의 경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5세 이하 남자 결승 경기 출발했고요. 오, 시작하자마자 이 바카스가 공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서 강민성 불발됐고요. 오, 노루 패스 좋았습니다. 강민성이 선수로 등록이 됐죠. 그렇죠. 자, 파고들면서 오호 뒤에서 블락샷 윤여준. 자, 그 두 팀의 맞대결을 이곳 송파 가든5에서 네. 자, 3x3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아하, 좋아요. 강민성. 자, 밖으로 빼줍니다. 정재환, 오호 들어갔습니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성 올라갔습니다. 아하, 깔끔합니다. 네, 결국에는 정말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비가 많이 내리면서 네.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남은 경기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뭐 결승전이 치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자 오픈부에서 김희조구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GPMB 팀 우승을 차지했는데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바카스와 노원의 SK 그리고 네. 다음 경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1993과 썬더파이브 그리고 마지막 좀 하이라이트였어요. 하늘 내린 인재와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까지 네. 모두 남은 팀들은 이제 공동 우승으로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설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결승에 오른 두 팀들은 모두 다 공동 우승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뭐 또 처음으로 열렸던 3x3 이렇게 서울 투어 마무리가 그래도 됐는데 네. 같이 함께 해본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일단은 열렸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진짜 대회를 함부로 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 다들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대회를 비록 결승까지 끝내지 못했지만 네. 결승까지 왔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또 그동안 농구하지 못했던 우리 18세 이하, 15세 이하 선수들도 마음껏 나와가지고 예. 또 그동안에 한을 풀었다. 그 점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3x3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움 말씀의 농구학자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